오늘은 디모데의 손에 들려진 낡은 겉옷이란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극적인 회심 후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33년의 긴 여정 속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거리로 계산하면 약 2만 킬로미터로 지구의 반바퀴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극적인 그의 삶의 변화는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불안하게 하기도 했고 많은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험난하기 그지없어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듯 바울이 순교 전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했던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를 떠나고 오직 한 사람 누가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홀로 남아 외롭기도 하고 힘든 감옥의 상황과 디모데를 향한 애틋함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올 때 마가와 함께 자기의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가 로마로 가기까지는 약 40일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몇 달을 걷고 또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디모데가 속히 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스승인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의 부탁대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서 바울이 부탁한 겉옷과 책을 가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차디찬 겨울이 다가오며 감옥에서 힘들어할 스승 바울을 생각하며 디모데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신앙 안에서 자란 디모데는 바울과 만나 함께하며 믿음 안에서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 도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의 손에 들려졌던 것처럼 디모데의 손에는 바울의 겉옷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듯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다가 스승 바울이 순교한 지 몇십 년 후에 그렇게 그도 순교하였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분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로 정한 3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승 대신 예수를 닮아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